제112회 한국예술가곡 정기연주회 진행을 담당한 시인 김치경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명남성 작곡가 세 분, 임금수, 박경규, 정덕기 작곡가님 세 분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부터 공자님께서는 그 나라 백성의 그 노래를 들어보면 그 사회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정 스님은 또한 산중에 홀로 적적하게 있어도 책과 향이 깊은 차와 음악이 있어서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저희는 우리에게 행복을 심어주시는 이 세 분 작곡가님과 함께여서 이 가을이 더욱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 세 분 작곡가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음악계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들만의 그 철학과 삶을 통해서 그 음악 세계를 통해 우리들에게 건강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음악회를 감상하기 이전에 먼저 그 세 분을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금수 선생님은 1949년 6월 충남 병천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서울대 음대 작곡과를 졸업하셨으며 대표곡으로는 그대 창밖에서 강건너 봄이 오듯 주의 옷자락 등이 있고 미국 조지아주 입대 교환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박경규 선생님께서는 1955년 3월 경북 성주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중앙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셨고 신문방송학과를 수료, 또 의공학 박사과정까지 마치셨더라고요. 대표곡으로는 동강은 흐르는데 대관령, 그리운 사람아, 가을아리, 그리고 한국음악 저작권협회 이사이시며 한국예술 콘텐츠 교육원장,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또 포럼 우리시 우리음악 공동대표이십니다. 우리 정덕희 교수님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데요. 1957년 2월 경북 영일군 죽장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중앙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하시고 독일과 러시아에서 작곡을 전공, 박사과정과 관현악 및 오페라 지휘 및 박사과정을 최우수자로 마치셨으며 현재 한국 작곡가의 회장과 백석대 음악대학 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세 분의 프로필과 사회활동사항이나 경력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자세히 소개해드리자면 그 경력이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에 한나절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생략하고 곧바로 그분들의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그분들의 음악세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복한 가을의 전체를 음악을 통해서 느끼시면서 오늘의 첫 곡 테너 이상현님의 동강은 흐르는데를 시작해서 1부의 마지막 곡 테너 김민준님의 그리움 시르는 파도까지